오늘의 아침은 오랜만에 요거트 먹을 거예요. 이거 지난번에 비미팝업 가서 산 빵오니스타 비스코티 초코칩 요 맛인데 요 귀리페로를 샀는데 요 초코칩 비스코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. 거의 절반은 언니가 먹었는데 그때 여러 개 살 걸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. 먹을 거예요. 귀리페로. 오늘은 바쿠리 목욕하는 날이라 산책 1시간 정도 하고 가려고요. 너무 추워서 장갑 필수. 아, 추워. 바쁘! 엄청 하얘졌어. 바쿠리? 바쿠! 고구마 채 썬 거고 고구마 그냥 굽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정도면 한 3개 나올 것 같아요. 고구마 피자는 요 다이어트 떡볶이 닭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단백질. 밥 우리 밥 먹었잖아.
지금 8시 52분인데 영상 올리고 헬스장 가서 운동 1시간 하고 오려고요. 다녀올게요. 어? 사라졌어. 55분. 공복은 아니고 이거 벗고 갈 거예요. 공복으로 하면 머리 아파서. 이거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프로너츠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신메뉴 출시한다고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. 그릭 요거트 케이크? 어제 왔는데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여기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게 그릭 요거트.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테팔에서 이렇게 지난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더니 이렇게 펜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쓸 거예요. 안 그래도 이제 후라이팬 벗겨져서 바꾸려고 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새 칼은 조금 나중에 쓸게요. 지금은 칼이 너무 멀쩡해서. 치즈가 녹을 때 다 녹았어.
잘 들어. 저녁은 대파 계란 볶음밥 먹을 거예요. 이게 계란 두 개랑 대파만 있으면 되는 초간단. 얘도 쌍란이야. 오늘 축구 이기겠는데?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같이 이렇게 얹어서 먹을 거예요. 조금 그렇다네. 재밌겠습니다. 왔어. 그렇지 않아? 그냥 잠 와. 바프리 손? 바프리 이쪽 손? 어? 아니 이쪽 손? 손? 하이파이브! 어제 집 오는 길에 여기 소금빵이 유명해서 오늘 엄마가 여행 가셔가지고 소금빵 좀 사다 드리려고 갔는데 소금빵은 없고 이 통밀 크루아상만 샀거든요. 근데 크루아상도 되게 맛있어요.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춥진 않는데 바프리가 나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도 또 눈이 왔었어가지고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감싸서 한 바퀴 돌려고요.
어차피 저도 운동할 겸. 오늘 저녁은 팽이버섯 베이컨 덮밥. 계란이 두 개 깠는데 세 개가 됐어. 베이컨 세 장. 왜 씻어? 친구. 아, 서울에 사시는 분이 또 있어? 날이잖아. 지금 하고 있잖아. 또 안 보여. 그냥? 필요 없어. 야, 뭐 극기 울려라. 아니, 야, 너 너무 맛있다. 진짜 입맛에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